자, 지금부터는 태극권의 수련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태극권이 뭐 명상 아니면 뭐 수련, 수행 뭐 이런 쪽으로만 좀 릴렉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이 태극권이 효과가 의학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도에 중국 국가체육위원회에서 태극권 24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태극권이 굉장히 건강에 좋고, 그리고 자기네들 아주 좋은 문화유산인데, 이거를 갖다가, 보급해가지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24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60세 이상 노인에서 특히 태극권을 수리하는 경우에 척추 관절염이랄지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혈압, 동맥경화, 고밀도 진단백 이런 것들이 좋아지더라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서양에서도 연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의사이면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였던 닥터 고우가 개인적인 경험을 케이스 보고를 합니다. 내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인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내가 태극권을 시작한 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먹는 약이 줄어들더라. 그런 것을 갖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로 태극권을 했더니 심폐 기능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태극권을 하는 것이 시속 6km의 속도로 걷는 그런 효과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또 섬유근통, 온몸이 아프고 예. 그런 분들이 태극권했더니 삶의 질이 좋아지더라. 심폐 기능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언제 시작하든 나이와 상관없이 좋아진다. 자전거 탄달치 이런 유산소 운동처럼 폐 기능도 개선되고 심장 기능도 개선된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긴장도, 우울감, 피로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함께 감소하더라. 그리고 그 연구, 그 집단끼리 끝났는데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하더라. 어떤 사회성도 아주 잘 유지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근경색 환자랄지, 관상동맥 우유술, 뭐, 심지어는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2005년에 대한의학회에서 종합학술대회 하나였던 제목으로 토픽으로 보안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 근거 확립이라는 큰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태극권에 대한 것을 문헌고찰을 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쭉 여러 가지 문헌들을 검토를 했더니 태극권은 노인에 있어서 균형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아마도 낙상 방지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권고, 노인에게서 균형 기능 향상을 통한 낙상 방지를 위해서 태극권은 권고할 수 있겠다. 권고 수준 A.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뭐 섬유근통이랄지 파킨슨이랄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랄지 이런 거에 태극권이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의학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학술지의 실력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질병이나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환자 그 상태에서 이 태극권 같은 수련을 해서 자신의 어떤 건강을 찾는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굉장히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태극권을 잘 못 배우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겠느냐?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태극권을 하겠느냐? 꼭 태극권을 해야겠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체조를 배웠어요. 자, 체조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숨쉬기 동작도 있죠. 숨쉬기 운동. 자, 이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것도 기공의 한 동작입니다. 태극 기공에서 이런, 태극 기공에서 이런 동작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숨 들이마시고, 자, 내쉬고. 자, 자, 숨 들이마시고, 자, 내쉬고 할 때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예. 다시 숨 들이마시고, 자, 내쉬고. 자, 너무 힘드시죠? 자, 이 정도 숨 들이마시고, 자, 내쉬고.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제가 한 가지 동작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이렇게 하면서 호흡하고 맞춰서 한다면 뭐든 자기만의 어떤 수련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는 학교 때 배운 체조밖에 기억이 안 난다. 자, 체조도 이런 원칙에 맞춰서 하십시오. 힘을 빼고 부드럽게, 대신 한 가지 천천히 일정한 속도를 이렇게 해준다면 그 자체가 아주 좋은 뭐 기공이자 수련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해야겠느냐, 이런 동작을. 명상을 대략 한 20분 정도를 권합니다. 최소 20분에서 한 하루에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노약자분들은 20분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40분, 1시간. 자, 이렇게 이러한 어떤 태극권의 원리로 운동을 하신다면 조금 길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태권 하실 수 있으면 태권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있으면 그런 동작을 하시고. 자, 뭐 어디 가서 배우겠느냐? 아, 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게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참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뭐 호주랄지 중국이랄지 돌아다니면서 그 자료를 구했었는데, 요즘 그런 자료들이 다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관심만 가지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